이번 시간은 계산 작업의 배열 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배열 수식,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1급에서는 배열 수식 문제가 두세 문제 출제가 되는데, 배열은 표 형태로 작성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값을 구하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때 너무 복잡한 수식을 입력해야 될때표 형태로 작업을 하셔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C3에 한번 두시고요. 현재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다. 앞에서 배우셨던 함수들 통해서 작성을 하신다면 SUMIF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DSUM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열 함수를 이용하신다면 배열 이제 함수나 수식을 이용하신다면 커서를 C8셀에 두시고요. 먼저 equal 하시고요.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SUM 안에 다시 한번 가로 여셔서요. 조건을 넣습니다. 조건은 B2부터 B6에 있는 데이터가 남인가 같습니까? 남자니까 남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B2부터 B6까지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B2셀 데이터가 남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0이라는 값이 반환돼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폴스. 폴스는 숫자 0으로 반환이 되고요. B3은 남과 같습니까? 네, 남입니다. 라고 하면요. 숫자 1이 반환됩니다. 출입값은 숫자 1이고요. 마찬가지로 B4는 숫자 1, B5는 0. 그다음에 B6은 숫자 1이 반환이 됩니다. 이제 1, 0, 아니 그러니까 0, 1, 1, 0, 1이라는 값이 컴퓨터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값을 곱합니다. 누구랑 곱하냐면 금액과 곱합니다. C2부터 C6까지 영역을 곱하는데 0 곱하기 만원 더하기 1 곱하기 만 오천 원 더하기 1 곱하기 만원 더하기 0 곱하기 2만 원 더하기 1 곱하기 만 7천 원한 값을 이제 썸 함수가 합계 더하기를 한 거죠. 값을 돌려주는데요. 그냥 엔터하면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표 형태로 작성한 배열 수식은 꼭 마무리할 때요. 끝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셔야만 수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형태로 작성한 배열 수식은 항상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조건 넣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값이 0이나 1이 나올 거고요. 같은 행에 가서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얼마입니다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C10에 갖다 놓으시고요. 남자 인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남자 인원수는 앞에서 배우셨던 함수라면 decount 또는 decount a 또는 countif 함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 인원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하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마찬가지로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게요. 그 다음 B2부터 B6셀에 있는 데이터가 남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곱하기. 앞에서 배우셨지만 조건에 만족하면 1이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나오잖아요. 그 값에다가 1을 곱해주면 0 곱하기 1은 0이죠. 1 곱하기 1은요. 1이에요. 이렇게 곱하기 1을 해주시면 가로 닫고요. 1 곱하기 1한 결과를 sum 함수를 통해서 더합니다. 예, 그래서 수식은 다 작성하셨고요. 마무리하셔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남자 해당한 데이터에 1, 1, 1이 나와서 곱하기 1씩 해봤자 1이잖아요. 그 값을 더한 결과가 3이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배열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실제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라고 기출 문제를 조금 일부 변형해서 예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B4셀을 클릭하시고요. 부서별 직무 수행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한다. 에버리지 함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서가 관리부부터 인사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2007 버전부터 추가된 에버리지 if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제에서는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4에 클릭하시고요. equal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if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if는 조건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조건은 부서명이 입력된 A11부터 A33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수식을 한 번만 사용하실 거면 드래그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번 작성한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를 하실 겁니다. 그럼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영역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갈리브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비교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라고 직무 수행이 입력된 데이터 C 11부터 33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average에 대한 함수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Ctrl Shift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하시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과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sum 함수만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sum과 if 함수 같이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면 둘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C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if 가로 여시고요. 조건을 찾을 데이터 위치는 A11부터 33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수식을 한 번만 구할 건 아니고요. 복사할 거니까 고정된 위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A4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인원수를 구할 겁니다.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숫자 1을 반환해 주겠다. 숫자 1 값을 주겠다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배열 수식을 마무리하겠다. Ctrl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sum 함수를 통해서 1의 합계를 구하면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고요. 맞게 하셨나? 배열 수식에서 주의할 거 마무리. Ctrl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열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표 1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과목명에 따른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의 과목명의 배열 수식을 통해서 학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C002에 해당한 전자공학과 찾아서 C002 없네요. 그 다음 P007에 해당한 전자공학과 P007. 네, 없습니다. 뭐, 그 다음 C005. 이렇게 해서 일일이 찾아서 표시한다는 게, 예, C005 맞습니다. 맞네요. 4개에서 4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오랜 시간과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배열 수식을 통해서 과목명별, 학과별 인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제2사에 갖다 놓으시고요. 배열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equal 그다음 개수를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를 여시고요. 과목명이 입력된 A3부터 A23까지를 드래그합니다. 수식을 작성하시고요. 아래로도 복사하고 오른쪽도 복사합니다. 하지만 항상 과목명은 이 영역, A3부터 A23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랑? 바로 왼쪽에 있는 I4에 있는 과목명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합니다.
단 주의하실 거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시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에 구하셨던 전자공학과의 수식을 컴퓨터공학과까지 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I4 대신에 J4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I열에서 4, 5, 6, 7 바뀔 수 있도록 I열 앞에만 달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4행만이 고정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I열 앞에만 달러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직접 I 앞에 달러를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요.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은 감옥명에 가서 I열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했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가로 여시고요. 학과에 가서 학과는 C3부터 C23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랑? J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수식을 옆으로만 복사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J3, K3 바뀔 거니까요. 하지만 아래로 복사하게 되면요. J4, J5, J6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C3부터 C23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3행에 있는 데이터는 변화가 없다라고요. 3 앞에만 달러를 직접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까 하셨던 방법처럼 F4를 누르셔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까지 작성하셨다면 가로 닫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1이 나올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도 조건에 만족하면 1이 나올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과 1이 나왔을 때만 곱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1 곱하기 1한 값을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해가지고 개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건 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두 조건에 만족할 때 1, 1 나왔을 때 값을 더하겠다는 얘기고요. 다 작성하셨다면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004라고 그랬잖아요. 이 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이제 C002에 해당한 컴퓨터 공학과의 인원수는 4명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에서는 조건을 표 형태로 하나의 열 단위 넣어주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곱하기 연산자는 AND 역할입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다. 단 수식을 지금 어렵다 한 거는 이 절대 참조가 어렵습니다. 고정된 영역이면 달러가 다 붙으면 돼요. 하지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한다, 옆으로 복사한다 할 때는 I열만 고정해야 되고요. 뭐 4행만 고정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3행만 고정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구해 보시고요. 오류가 나면 또 수정하셔 가지고 다시 수식을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예제를 실습해 보시면 아,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실 것 같고요. 다음 예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각 학과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학교가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에 해당한 출석부터 기말의 평균을 구하겠다. 제12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넣으시고요. 평균을 구한다 하시면 average 함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average 가로 여시고요. if 입력하시고 가로 열립니다. 그 다음 학과 C3부터 C2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학과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뭐 하셔야 되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셔야 되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학과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수식을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로까지 복사하는 것까지 상관없지만 우리는 수식을 기말까지 복사를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I12셀이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J12, K12, L11로 바뀝니다. 저희는 I열에 있습니다라고 I 앞에다가 달러를 꼭 붙여주셔야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I열에 와서 I12와 I13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출석 점수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럼 출석 점수가 있는 데이터는 D3부터 D2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또 복사를 할 겁니다. 옆으로도 복사할 거고요. 아래로도 복사할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항상 3행부터 23행까지 있습니다라고요. 행을 고정해 주셔야 옆으로 복사하시면 출석 대신에 이제 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3행부터 23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복사하시게 되면 E3부터 E23 옆으로 또 복사하게 되면 F3부터 F23으로 행의 위치는 고정되고요. 출석, 가제, 중간, 기말고사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D3부터 D23까지 선택하시고요. F4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F4 눌러서 행만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출석 대신에 D 대신에 E로 바뀔 수 있도록. 또 중간은 F로 바뀔 수 있도록. 예, D 열은 고정하지 않고 행만을 고정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각 학과별 출석부터 기말까지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합참조 개념이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이 실습을 좀 많이 하시면요. 어느 부분을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열 3번 예제 보도록 하겠고요. 3번 예제에서 최고 월 평균 임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류 코드별 월 평균 임금의 최대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max하고 if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B3 클릭하시고요. equal max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if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이제 max와 if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f까지 쓰시고요. 가로 열고 분류 코드가 있는 A5부터 A23까지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분류 코드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수식은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굳이 A열을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 앞에 달러를 붙이셔도 되고요. 달러를 안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식을 옆으로 복사한 다음에 꼭 A 앞에 달러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아래로만 복사하실 거니까 넣으셔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네, 만족하다면 월 평균 임금에 가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D5부터 D23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아래 복사하더라도 월 평균 임금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max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마무리한다.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예, 월 평균 임금의 최대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SA, AP에 해당한 최대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 종사자수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코드가 SA이면서 그 다음 업무 코드가요. 뒷부분에 세 글자가 분석가로 끝나는 데이터, 관리자로 끝나는 데이터, 그다음 기획자로 끝나는 데이터에 종사자 수를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업무 구분에서 끝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럼 커서를 F3셀 클릭하시고요. equal 넣겠습니다. 는 sum이라고 입력해서 나중에 개수를 구하겠다. 값 합계를 이렇게 더하겠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분류 코드가 SA입니다. 분류 코드에 가셔서요. A5부터 A23에 있는 데이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분류 코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S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곱하기. 이제 업무 코드가 분석가, 관리자, 기획자라고 끝에 세 글자가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끝에서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입력하시고요. 범위는 B8부터 B23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업무 구분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에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이 3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물론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2열을 고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는 뭐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 앞에 달러를 붙이겠다 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2, 3, 2, 4, 2, 5 바뀔 수 있도록 2열은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고정시키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 다음 곱하기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실제 데이터의 합계는 종사자 C8부터 C23에 가서 찾아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넣으시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제 썸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은 문제에 제시된 함수만을 사용해서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절대 참조, 그 다음에 행만 고정하거나 열만 고정하는 부분들을 실습을 통해서 익히셔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급에서 배열 수식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 가셔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